안녕하세요. 운동원입니다. 오늘 뱀탕 GT랑 부산문학 컴퓨터 컴프레스에 가보려고 합니다. 다양한 사람들이 체험하시는 곳이라고 합니다. 즉, 가보시죠. 안녕하세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기타도 다 들고 소풍을 해가지고 컴프레스 날씨에요. 자, 도착했습니다. 차를 타고 어디로 들어갈지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타봐 보시죠. 지금 제가 부산에서 아주 괜찮게 활동하고 있는 비밀기 작가님하고 약속이 되어져가지고 오라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여기로 올라올 줄 알고 내가 내려왔다. 저쪽으로. 네, 안녕하세요. 웹툰 그리고 있는 대민기입니다. 반갑습니다. 꿈과 같이 이곳에서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자차치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웹툰센터부터 오늘 한번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부산 웹툰센터의 입주국과 작가들 지금 작가분들이 한 40여 명 가까이 입주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보시고 계신 게 김기 작가님의 내역에 비하는 한 장면이랍니다. 계약해서 보고 있으니까 정말 멋진 친구를 줬구나. 김기 작가님의 작업실로 가 보겠습니다. 여기가 작업실이라고 하더라고요. 여기서 하루에 한 14시간, 15시간 정도로 보내는 곳입니다. 운동한다에 요거 하면은 비행기 작가님한테 뭐 부탁을 해볼까 하는데요. 과연 일단 최선을 다해서 손 한번 대보겠습니다. 제가 갖고 있는 유료 폰트가 몇 개 없어요. 이런 그 로고 만들고 이럴 때는 그냥 처음부터 완전히 시작하려고 하면 굉장히 막막하기 때문에 다른 로고를 참고해서 뭐 어떤 느낌이 좋을지 그런 거 보는 것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한번 로고 타이틀 정도를 검색을 한번 해보고 또 지금 여기 인터넷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계속 안 뜨지? 원래 안 이런데. 휠체어랑 카메라도 이 방송에 좀 진짜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요런 느낌이 되게 좋았거든요. 오케이, 좋네. 이렇게 이게 뭘 하는 건지, 명도가 뭘 보여주는 건지 이런 것들 좀 빨리 나타내기 좋은 느낌으로 그 아이콘화 시켜가지고. 감사합니다. 잠시 뒤 또 다른 장소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오픈 오피스라는 곳인데요. 문과도 없어가지고 신청하시면 이용인가라는 시설이라고 하네요. 아주 편안하게 누구나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에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이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고 유튜버라든지 스트리머라든지 그런 분들이 촬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장소를 대여해드리고 장비를 대여해드리는 곳입니다. 여기 오니까 굉장히 편안한 게 토크 타임을 진행해도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. 또 다른 공간으로 가보시죠. 아이 진짜 좋다. 여기는 스팀이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. 연구가 한다.
백남들과 같이 소통하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보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은 유상문화 콘텐츠 콘퍼런스에 나왔습니다. 오늘 성점수는 15개 중에 6개 되겠습니다. 센터 스튜디오도 여기서 한 10분 정도 오셔야 댓글 갖고에 많은 청년들의 작품들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오늘 명령입니다. 여기다 끝!